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직자와 회사의 딜레마, 면접과제 제출,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힘싸움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주제냐면, 일단 구직자가 있어. 그리고 회사가 있어. 근데 회사에서 가끔 과제를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팀노바에서도 꽤 있어요. 팀노바 애들이 구직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과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제를 언제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연이라고 이제 구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외국인 그러니까 그 회사가 되게 괜찮았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외국인 개발자가 절반 이상이 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개발자가 이제 영어로 이제 인터뷰하면서 어제 그 과제를 줬나 봐요. 이번 주 주말까지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과제를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도 한 10곳 있으면 3곳? 두세 곳? 두세 곳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제를 우리가 과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분명히 신입개발자분들이나 경력자분들이나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과제를 시킨다는 건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는 건 사실상 어떤 무언가 개발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한다는 건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 그냥 면접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 사람들에게 노동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냐를 일단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회사 입장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딴 사람 많다 이런 관점일 때 많이 보여준 제스처 같긴 해요. 사실 그거를 줄 때는 본인들도 알겠지 되게 귀찮은 거를 줬다는 거. 그 다음에 구직자 입장은 아니 일을 시키면서 왜 돈을 안 주냐, 또는 내가 이거를 만약에 했어 그래서 다른 회사를 못볼수 있잖아. 뭐 적어봅시다. 다른 회사 볼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한 월요일날 과제 받았어. 그러면은 화수목금 이렇게 과제를 해야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4일 일을 못하고 거의 그러니까 4일 구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4일 동안 일을 하고 떨어지면 돈못 받고 4일 일한 거 사라지는 거잖아. 사실 이렇게 보면 구직자 입장에서 진짜 막 짜증나는 거거든요.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을 시켰는데 얘한테 노동을 하라고 해. 그리고 무임금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회사가 못된 거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구직자 입장에서 안 하면 되잖아. 내가 그 정도로 절실하지 않고 이 회사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막돈 되게 조금 주는데 그런 회사에 여러분 실력이 좋은데 굳이 그걸 하면서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계산을 해봤을 때제 생각은 사실 다 양쪽 다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누가 아쉽냐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구직자는 이 회사 말고 딴 회사 연락 많이 오면 안 하면 그만이고, 회사는 이 구직자 말고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걔네들한테 테스트 주고 하면 뽑으면 그만이에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냉정하고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독설하고 자꾸 그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도 제가 독설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내로남불인가? 약간 저는 그렇게 독설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현실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브앤테이크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진짜 재밌는 거 내가 알려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도 경력자 뽑는 거랑 신입 뽑는 거랑 많이 달라요. 신입은 애초에 그냥 학교 되고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 테스트 마음에 들고 뽑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경력자들 뽑을 때는 이미 서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얘기가 돼 있어. 얘기가 돼 있고, 아, 저 사람 되게 잘한다 못한다가 돼 있고, 그래서 경력자들 중에 진짜 고용보험으로 가는 사람은 아예 루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다르다고. 그러니까 업계에서 중소기업 다닌다고 막 무시하는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핵심 있는 애들은 대기업 갈수 있을 그 스펙인데도 그냥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냥 그게 편한 거지. 뭐 프리랜서 중에서도 불쌍한 프리랜서들도 많지만 정말 하이엔드에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얼마든지 갈수 있는데 안 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IT 업계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회사,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자기 회사에서 경험한 게 IT 업계를 대표한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좀 여러 방향으로 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연봉도 높았고, 그 다음에 전 프리랜서도 되게 오래 했지만 정규직도 다 다녀봤어요. 4년 이렇게 넘게 다녀봤고, 개발자를 뽑아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프리랜서도 해봤고, 사실 뭐 이것저것 제가 뭐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형태 사업까지 해봤죠. 사업까지도 해보고 1인 프리랜서도 해보고 재택도 해보고 출근하는 프리랜서도 해보고 정규직도 오래 해보고 막 그 나름대로 그걸 이렇게 하면서 여러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유형들을 보면서 제가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15년 동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빙성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5년 정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렌드적인 면이나 시장의 니즈적인 면이나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뢰 안 하면은 뭐 본인이 그렇게 사시고 어쨌든 제가 냉정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학생들한테. 저는 감성파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감성으로 가면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막 청년 막 실업이 막 심하다 막 이러면, 실업이 되게 심하고 취업률이 되게 낮다 이래가지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그래 어쩌고 힘들겠다 막 이렇게 위로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은 끝날 것 같지, 뭔가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 그 해결을 해야 되나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좀 냉정하게 보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회사는 되게 못해 처먹은 나쁜 놈들이고 구직자는 되게 선량하고 막 그냥 불쌍 막 그런 사람으로 가는 게 사실 이 자본주의 이념에 그 반대되는 논리였던 어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거기서는 보면 부자를 되게 나쁘게 보고 그 어떤 서민들을 착하게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저랑 뭐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회사원들이 대부분의 90% 이상은 서민이잖아요. 그럼 이 서민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서민들이 착하던가요? 그것도 제일 애매하잖아요. 서민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잖아.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부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고 정말 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까? 이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나 특히나 공산주의 이념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떤 부자들은 나쁘다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은 쟤네들은 저대로 두면 안 돼, 얘네들은 없애야 돼, 얘네들은 그래야 돼 이러면서 절대 악을 만들고 자기는 절대 선인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이런 건데, 이런 패러다임이 사실 이런 일반적인 이제 회사와 구직자의 관계에서도 많이 써먹는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절대 악, 그리고 근로자는 절대 선,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사실 봐봐요. 뛰어난 경쟁력 있는 구직자 입장에선 일을 시키면서 돈을 안 주냐? 뭐 알바? 난 딴 회사 갈 때 많은데? 사실 그냥 딴 회사 가버리지.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선 괜히 그거 시켜가지고 좋은 인력을 뽑지 못하게 된 거죠.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야. 내가 메리트 있고 그게 꽤 쩔어. 엄청 좋아. 막 구글이야. 막 구글 막 페이스북처럼 돈도 많이 주고 실리콘밸리 막 거의 막 그런 막 나름 좋다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러면 사실 굳이 막 이게 길어지든 그 구직자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회사 싫다고 해도 우리 회사 온다고 하는 뛰어난 사람 많아. 너 안 봐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뭐 이렇게 이득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아쉽냐의 문제야. 이건 남녀관계랑 똑같다니까. 남자가 더 좋아하냐 여자가 더 좋아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성관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누가 더 좋아하냐, 누가 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과제 제출을 하셨을 때는 내가 과제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회사가 가진 비전 대비 별로 면접 과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팀노바 되게 욕먹은 적 있잖아요. 구직자들이 자기네들이 면접 과제 주면 안 하더라, 팀노바 애들 뭔가 캥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그 과제를 할 정도로 그냥 우리 팀노바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그 구직자 친구가 선택을 한 거죠. 알아서 아 여기는 과제 할 정도로 좋진 않아요. 막이 정도 회사인 거죠. 그 정도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한 거예요. 왜 그랬냐? 아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조금 더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제 영상의 대부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 않으려면 내가 좀더 높은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노력을 하듯 촉매제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긴장감이 좀 떨어져.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렇고, 그때 좀힘좀 내시라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커요. 우리 팀원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잘해야만, 그런 어떤 협상에서 훨씬 좋은 고지에 오릅니다. 협상에서 말 잘한다고 꼭잘 되는 거 아니고, 면접에서 말 잘하면 되더라도, 들어가잖아요. 일 못하고 미천 다 드러나면, 결국엔 또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빨도 어느 정도까지야. 그냥 결국에는 이 사람 실력이 제일 중요해. 제가 봤을 땐 개발자는 한80% 이상은 실력이에요. 그게 되고 나면 알아서 이제 한20% 정도 이제 좀 도움만 이렇게 되게만 만들어 놓으면 잘될 수밖에 없죠. 일단 판매 가치가 있어야지. 면접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좀 냉정하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쾌하게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뇌피셜로 아 그냥 나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개쩌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다른 개발자나 아니면은 개발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게더 좋아요. 내가 근데 물론 개발자들마다 사실은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자들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또 있자 주변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개발자나 아니면은 좀뭐 저한테 보내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수준을 좀 알고 싶다면 평가를 받고 싶으면 보내시면 됩니다. 좋게 말씀드리진 않고 냉정하게 말할 거예요. 왜냐?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인간관계를 그냥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적당히 하고 싶은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막 메이크업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얼굴이 좀 화장이 떴어. 떴는데 그냥 그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지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 만족도가 높아 보이니까. 나빠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네, 그 사람이 나 화장 어때? 라고 물어보면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이런 경우는 얼굴이 너무 떠서 너무 얼굴 피부톤이 너무 안 맞아. 너무 하얀데? 가부키 화장 같아. 지금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친한 친구들은. 그게 뭐야?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칭찬도 해주지만 냉정하게 좀 봐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전문가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하고 좋은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은 아프게 만들지라도 그래도 약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냉정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